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4월 4일 6강 할 차례예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수 있을지 잘 몰라서 일단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공부 시작할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오늘은 6강 한국 음식 2할 차례인데 음식 배달 앱, 한국 음식 배달 앱이 거의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환자가 세계 1위, 1등이잖아요. 그래서 배달 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오늘 배달 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거 링크 들어가서 요즘에 선생님은 쿠팡 이츠는 안 써봤는데 요기요를 많이 쓰고 있고 배민도 가끔 쓰고 배달 지급도 잘안 쓰고 있어요. 쿠팡 이츠는 최근에 생긴 건데 요즘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4월이 시작됐죠? 거짓말처럼 4월은 에이프릴 풀스데이라고 해서 약간 그 위트 있고 재미있는 거짓말, 착한 거짓말, 화이트 라이를 써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처럼 4월에 눈이 내리는 날은 별로 없는데 혹시 요즘에 카이세리에 눈이 자주 온다 그러는데 4월에 눈이 내릴까요? 서울에는 가끔가다 4월에 눈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벚꽃잎처럼 행운이 이왕이면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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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우절은 일만 만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그 기념일 뭐 삼일절 무슨 제헌절 광복절 특별한 이제 기념일에 붙이는 날이에요. 그날 일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만우절 이렇게 읽고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 4월 1일이죠. 여러분들도 터키에도 4월 1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달앱 순위 탑 6. 이것도 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 5강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카페에 그 숙제 제출하는 게시판 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파일 사진으로 올리는 거. 오늘 공부할 것들은 요건데 이따 보도록 하겠고 과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잘안 써놓는 것 같아서 오늘 배울 한자 새로운 한자들은 여기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그냥 식당 먹을 식자죠. 요리 이거는 이제 그뭐 푸드에서 주로 메인 디시에 해당하는 거를 요리라고 해요. 그러나 요즘에는 라면도 그 아주 간단한 인스턴트 그 식품도 정말 요리처럼 라면은 값싼 인스턴트 식품이지만 이 안에 엄청 비싼 재료를 음식 재료를 넣어서 아주 뭐그 뭐라 그럴까 왕이 임금님이 먹는 그런 라면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주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배달 앱 때문에 이제 그 배달 그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도 터키에 있을 때 배달 앱을 시켜서 먹어봤어요. 물론 선생님 혼자 잘 못해서 옆에 그 최정환 연구원이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좋은 식당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주 뭐 비싼 식당 아니어도 인기 있는 식당은 다 예약을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선생님이 그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보통 하는데
한 11시 25분쯤에 먹고 싶은 초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앞에서도 이제 예약 앱이 있어서 예약을 해야 선생님 2번이었어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페이스북에 먹었던 사카나 초밥. 사카나는 생선이라는 뜻인데 사카나가 식당 이름이에요. 그 예약. 그 다음에 요즘은 식당에서 먹으면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봐 포장만 해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배달 앱에 직접 배달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가게까지 가서 포장을 하느냐. 그래서 포장 배달이라는 말도 쓰고, 또 예약을 했으면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대기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에 먹는 음식을 간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디저트 카페가 거의 간식을 파는 카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밤에 먹는 거는 이제 야식인데 바로 제가 거기에 해당돼요. 거의 야식 증후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야식 중독인데, 선생님 이상하게 밤 10시만 되면 갑자기 모든 음식을 엄청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잔뜩 먹고 밤에 괴로워하면서 자고, 지금 아침인데,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붓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후식은 디저트예요. 밥 먹고 나서 메인 디시 먹고 나서 먹는 거. 터키도 후식 문화 굉장히 잘돼 있죠. 쉐케르 잔뜩 들어 있는 그런 음식들. 그다음에 특식은 특별한 음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선생님이 뭔가 초등학교 때 100점을 맞았다든지 무슨 상장을 받아왔다든지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줄 때에는 특식, 특별한 음식으로 우리 엄마가 잘 만든 음식은 커리라이스였어요. 근데 그 커리의 그 냄새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때 익숙하지 않은 냄새여서 그걸 냄새 때문에 인도 음식이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줄 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걸 잘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한 프라이드였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서나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그다음에 외식은 집에서 먹지 않고 외부, 바깥 나가서 먹는 음식, 주로 이제 식당에 가서 사 먹는 음식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편식은 가려 먹는 음식.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아주 그 병이 자주 걸리고 마르고 약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나를 또 아프고 큰 병에 걸릴까봐 보호를 많이 해주고 제 말을 잘 들어줘서 제가 좀 약간 스포일드 된 어린아이였는데 음식도 그래서 먹고 싶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를 뭐라 그러지? 예실 뭐라 그러던데? 그 파라든지 뭐콩 이라든지 뭐또 무슨 하여튼 파 종류 뭐그 어니언 같은 거 양파 이런 거 전혀 안 먹었고 고기도 별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고 잘 먹는 게몇개 없었는데 생선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선만 먹으니까 어렸을 때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데 내가 계속 그한 반찬만 먹으니까 눈치를 주면서 못 먹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워볼 거고요. 오늘 과제는 이거 중에서 10개 이상 찾아서 단어장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한자
단어 뭐 다섯 번씩 손글씨로 쓰시고 사진으로 붙이시고 그리고 이제 6강이니까 사실은 여섯 문장으로 오늘 느낀 점 써야 되는데 한자어랑 같이 쓰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이게 만우절 이렇게 하면 만우절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약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날. 그래서 만우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데 왜 요만큼밖에 없지? 여러분들 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이 학생들만 점수가 좋고 나머지는 선생님 다 100점 준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100점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네이버 한자에서 10개 이상 등록하세요. 다 암기했어. 어우, 대단해. 부쉐바하. 5강과제 17개, 4강과제 10개, 3강과제 11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음식, 마시름, 밥식을 안 썼잖아. 마시름, 밥식. 밥식도 써야 돼. 이거 혹시 베낀 건 아니겠지? 응?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할순 없죠. 요게 한 글자야. 요게 한 글자. 밥식하고 하프 문자하고 있어야 마시름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한국 한자고 이게 밥식이야. 요게 밥식이 있다고 해서 음만 있는데 식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얀 쌀밥을 백반이라고 그래요. 흰백 밥반. 다 먹는 거에는 이 밥식 부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찬도 밥에다가 먹는 사이드 디쉬. 그래서 반찬 다 밥식이 부수고 반자 발음, 찬자 발음. 그리고 음료수도 밥식이 들어있고 이렇게 두 이자로 쓰거나 이렇게 그 뭐죠? 삐침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획으로 쓰거나 다 밥식이야. 같은 식사, 밥을 먹는 일을 식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친구들끼리는 이제 점심 시간 후에 만나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고, 선생님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했죠. 그리고 음식, 삼계탕. 우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잘 썼네. 선생님이 삼수변 가르쳐 줬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회계 네 개처럼 보이잖니?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그럼 탕자 썼지. 필기로 들어가면 삼수변은 하나, 둘, 우리는 이렇게 쓰면 돼요. 요렇게 쓰라고. 요렇게. 자, 그다음에 잡채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잡 나물채.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물이 섞였어요. 이제 잡채 국수를 당면이라고 하는데 중국 국수라는 뜻이야. 당나라 국수. 당면에다가 뭐 시금치, 무슨 뭐 당근 색깔, 뭐 노란색은 뭐그 계란, 그리고 이제 그 고동색은 버섯, 목이버섯, 뭐 석이버섯 이런 거 잔뜩 넣어서 이제 기름 넣어서 이렇게 무치면 굉장히 맛있는 게 되죠. 그다음에 냉면도 마찬가지로 삼수변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아까 당면 할때 면자야. 이게 보리 이 맥자에다가 얼굴 면자 발음 다 형성 문자죠. 그다음에 다과는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케이크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터키에서는 차이하고 로쿰이라든지 뭐또뭐어그 쉐케르 잔뜩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 숙제 3강에서 느낀 점 오늘 수업에 맛있는 한식에 대한 한자들을 배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치즈 라볶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삼계탕도 맛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잘 썼어. 내가 좋아하는 한식은 뭔가? 선생님은 미역국 좋아해요. 그리고 그 해조류, 바다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고기는 잘안 먹는데, 터키에 갔더니 그 안트리코트, 뭐 피르졸라 이런 고기도 되게 맛있어서 자주 먹고 있어요. 삼계탕 좋아하고 그다음에 국수류 좋아해요. 칼국수 뭐 그리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것 같으네. 뭐 수제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다음에 죽 종류도 좋아합니다. 다 해주고 싶은데 잠깐씩만 볼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숙제를 했어. 착했어. 잘했어. 그치만 느낀 점을 안 썼어. 세단우 한자를 음식에 대한 한자 즐거웠어. 글자 잘 썼어요. 이제는 좀 길게 써줘. 오늘은 다섯 문장으로. 그다음에 라비아도 암기 20개 정도 했는데 미암기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4강 과제, 5강 과제 이렇게 해주세요. 오, 글씨 잘 썼어요. 그다음에 멜리스도 8개밖에 암기를 안 했어. 암기한 거 선생님이 믿어. 정말 그 암기한 거를 이제 저기 중간고사에 쓰세요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찾은 단어로 하지 말고 1과 2과 3과 또는 오늘 6강이니까 6강 16과 이렇게 써주세요. 이 음식 잘 썼고 네, 잘했어요. 지난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의 한자를 배우니까 기뻤어요. 아직 못 먹어본 한식이 많아서 아쉽네요. 떡볶이 선생님도 떡볶이 좋아해요. 선생님은 또 치즈도 좋아해갖고 아무데나 다 치즈를 넣거나 또 아무데나 그 세사미 오일 참기름을 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한 방울만 넣어도 되게 맛있어. 자, 이거 1반 학생이었고 2반 학생 선생님이 한번 볼까? 2반 학생도 3월 29일에 그리고 2반 학생들 이렇게 댓글이 많은데 그 댓글 많은 학생도 그 조별로 제일 좋은 점수를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수업에는 음식 이야기하니까 한식 먹고 싶어지네요. 저는 삼계탕 좋아하는데 비빔면이 더욱 맛있어요. 어우, 선생님이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요. 이게 센서티브에서 잠깐만 건드려도 얼굴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라면 한 박스 붙여주고 싶네요. 비빔면. 서울에서는 너무 흔하고 너무 많아서 안 먹는 음식인데 저도 터키에 갔더니 너무 라면이 먹고 싶고 너무너무 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왜? 터키는 스파게티 면밖에 팔질 않는 거죠. 국수 좀 팔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랑 같이 잡채 만들어요. 선생님 사실 음식 요리 잘 못해요. 그래서 잡채 사 먹습니다. 그리고 암기 많이 했어. 14개만 암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4강, 5강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어요. 아유, 잘했어. 그리고 반찬 음료수. 아, 이거 선생님이 아예 잘했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표시를 해줄게. 2의 1, 2의 2. 지금 이름 누구라 그랬지? 몇 번이지? 4학년 0020. 1일. 잘했어요. 글씨도 잘 썼고, 석길 잡자, 남을 채 아니고 차이야, 차이.
그 다음에 다과, 차다자 잘 썼습니다. 그리고 4학년 학생이 많이 들어 여기는. 그래서 2반 27번 리사 이난츠. 리사 이난츠도 지금까지 맛있게 먹어보았던 음식들의 한자를 배워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터키에서 한식당 찾고 한식 먹기가 힘든데 먹고 싶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이 김치찌개랑 떡볶이예요. 오늘 선생님이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이번 주 과제도 올릴게요. 니사이난츠 몇 번이냐? 27번. 일반 학생들도 선생님이 표시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석 부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전원 출석으로 체크할 거예요. 다 출석한 걸로. 다음 출석할 때, 선생님 제 과제 점수 주셨나요? 라고 물어봐.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한 거, 일반 학생들은. 잘했어. 이렇게. 22년 봄학기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1강, 2강, 3강, 4강, 아니면 뭐 15과 16과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4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삼계탕의 한자가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거 몰랐어? 아니 뭐 삼계탕 글자가 어렵다고 왜 삼계탕을 안 먹어? 삼계탕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몸의 건강이 좀 약해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뭐 이렇게 몸이 약해졌을 때 먹는 보양식, 보약 같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 터키에서도 삼계탕 할수 있잖아. 인삼이 없지. 그렇지만 뭐 인삼 대신에 터키에 좋은 음식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잔뜩 넣고 대추도 많이 넣고 그러고 끓여서 먹으세요. 오, 잘 썼어. 자, 그다음에 4학년이 너무 많은데 4학년밖에 숙제를 안 하네. 3학년들 뭐 하는 거야? 22번 아이비케. 암기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제 52개 빨리 해주세요. 자, 글씨 잘 쓰지? 여러분들 너무 글씨를 잘 쓰고 있어. 수업에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자를 가르쳐 주셔서 더 훨씬 더 재밌어요. 지금 254번. 왜? 자, 숙제. 이렇게 쓰지 말고 마실음, 재료료, 물, 수 이렇게 써달라고 말했죠. 정말 한문 글씨 같아. 자, 그다음에 전체 보기로 3학년 걸 한번 가르쳐주고 싶은데 3학년 2반 학생 규네시. 규네시는 몇 번이냐? 227번. 한번 있어봐. 규네시는 뭐 온라인 학생이냐? 왜한 번도 안와 있어? 5강 과제, 4강 과제, 마실은 밥식 잘 썼어요. 그러나 저기가 없지? 느낀점 같은 게 없잖아. 3학년 2반 학생들, 4학년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분발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배달에 공부해 볼 차례지? 오늘 한국의 배달에 배고플 때 배달해요. 혼자일 때도 배달하고,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한 사람이 시키면 최소한 15,000원 이상, 뭐, 이런 최소 금액이 있어서 혼자 먹기에는 많은 음식이어서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이 배달을 함께 모여서 시키면 훨씬 그 저렴, 싸게, 예, 절약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나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각자 다른 방에 살아도, 다른 집에 살아도, 그 시간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그 주문을 시키는 또 그런 유행이 있어요. 혼자일 때는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 어느 가게는 10,000원, 어느 가게는 18,000원, 막 이래요. 그럼 10,000원짜리 식당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갖고 지금 쿠팡 이츠는 배송 시간이 가장 짧대요. 동네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야근을 하고 나서 너무 배고파서 5분도 못 참을 때, 야근하고 밤에 근무하면 야식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쿠팡 이츠를 시킨대요. 그래서 한 달에 18만 원 정도를 이제 음식 배달 비용으로 쓴대요. 음식도 먹고 배달 비용도 포함한 거지. 근데 이 쿠팡 이츠는 그 배달 수단 위치 거리를 AI가 알아서 한다네. 선생님도 몰랐어요. 배달비가 2, 3천 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음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선생님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예, 선생님은 이 요기회를 시키는데 한 군데서 계속 시키면 뭔가 할인해 주거나 쿠폰 같은 게 와요. 그러니까 계속 한 군데를 시킬 수밖에 없어. 요기요는 매월 새로운 할인 혜택을 주고 최초 멤버십 서비스도 있대. 뭐 이런 것까지 선생님은 자주 먹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기 패스가 있어서 지금은 월 4,900원만 내면 5,000원 할인 두 번, 2,000원 할인 10번. 해볼까? 근데 그러면 지금도 살쪘는데 너무 살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배민은 배달의 민족을 줄임말이야. 배달의 민족. 1인분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가격대 5,000원짜리 1만 원 가게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먹을 때 최소한의 주문 금액 때문에 남길 걸 알면서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그 고민을 배달의 민족에서 그 대신에 아마 배달료가 좀 비쌀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개를 시키는데 주문 금액이 15,000원이니까 그 다음날 먹을 음식 두 번, 오늘 점심 먹고 저녁도 이거 시킨 걸로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가워진 거 먹기 싫잖아요. 다시 요리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냉장고에서 오래되면 또 갖다 버려야 돼요. 뭐 이런 나쁜 점이 있어. 그리고 요거는 별로 이제 지역에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써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선생님도 요거 블로그에서 찾았는데 배달의 이제 그 1위는 어딘가 요새 우리나라 전부 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의 뭐 자취하거나 지금 카이세리에서 뭐 기숙사에 있거나 그래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앱이 늘어나고 있어요. 배달 순위 1번이 배민, 배달의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출발했어요. 금방 갑니다. 100m 남았어요. 뭐 이런 게 나온대. 선생님 배달의 민족 잘안 써봐서. 그다음에 2위가 요기요. 선생님 이걸 쓰는데 거의 뭐 배달앱 시장의 85%래요. 주문할 때마다 자동 할인, 중복 할인이 된대. 그리고 제일 잘 시켜 먹는 거는 뭐 이런 피자나 저기 치킨이나 무슨 햄버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간편한 음식들. 그리고 이제 쿠팡 이츠. 후발 주자이지만 뒤늦게 만든 앱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대요. 로켓 배송으로 이 원래 이 쿠팡이츠에서 선생님이 거의 모든 걸 사서 배달을 시키거든요. 이 먹는 거는 안 해봤지만
뭐 선생님 좋아하는 뭐 음식 무슨 뭐그그 무슨 그 학용품 뭐어 쿠팡에서 요새 최소형 청소기도 샀어요. 청소기 한 4만 원 정도인데 약간 텀블러 크기만 해요. 너무 그리고 그 선생님 소파에 앉아서 막 이렇게 빵이나 뭐나 먹으면 막 부스러기 흘리는 거 그거 너무 싫은데 그 작은 걸로 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아주 만족도 높은 쇼핑이었어. 근데 이제 배달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게 배달 특급이구나. 근데 선생님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광고비도 없고 수수료도 없대. 오, 좋네. 그리고 이제 위메프라는 것도 생겼나 봐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시키면 돼. 근데 이제 음식보다도 배달비가 너무 비싼 게, 치킨 하나 주문해 먹었는데, 치킨은 한 17,000원인데, 배달비가 13,0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배꼽이 커도 배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요거 두개 봤어. 요거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할거 5강 피드백 했고 숙제 파일 어떤 거할 거냐면 여기에서 오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인데 14개 다 하지? 그냥 다 식으로 다 끝나잖아. 밥식은 지난 학기에도 아니 지난 거 주에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거 공부할 건데 요거를 10개 이상 찾아서 14개 다 찾아. 단어장에 등록하고 손글씨 쓰시고 5강에 다섯 문장에 한자어 같이 외식 그러면 가로치고 한자로 외식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외식을 좋아하나요? 주로 여러분들은 내가 대면 수업할 때 보니까, 그 스타벅스 가거나, 디저트 카페 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맹레르, 익히 음식 2, 마시름 밥식, 또는, 밥식은 먹을 식도 돼요. 밥이 먹는 것의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뜻으로 돼 있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되니까 뭐 전주의 의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다 전주야. 미워할 오, 증오할 때 오, 글자랑 나쁜 사람, 악당 할때 악, 그 글자가 서로 같은 글자인데 음이 달라요. 아예 한번 보겠어. 다시 한번. 전주를 이제 알아야 할 때니까 전주는 저주로 가셨어. 전주. 이 동네 이름, 도시 이름 전주가 아니라 이그 굴을 쩐다. 그러니까 글자가 계속 굴러다니는 거야. 그러고 이제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소리예요. 물을 부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더 낮으면 옆으로도 가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바퀴가 구르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한자가 그렇게 이제 그 같은 한자인데 뜻도 발음도 달라진다. 그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즐거울 낙자로 보통 많이 쓰는데 이 즐거울 낙자 한번 볼까? 이왕이면 즐거울 낙자인데 노래일 때는 음악 악자예요. 그다음에 즐거운 뭐 이제 그 놀이를 오락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즐거울 락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니르바나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할 때는 극락이야. 극도로 즐거운 곳.
그다음에 좋아할 요자도 돼. 그래서 공자, 유교의 공자가 요산요수라는 말을 썼어요.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이럴 때 음악, 그 다음에 즐길 낙은 뭐 여기에는 단어가 써있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 거문고라는 글자에서 나온 상형 문자래. 자, 여기에 나오네. 즐거울 낙. 음악할 때는 우리나라 음악은 국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산 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희희낙낙. 낙낙을 두번쓸 때는 하나는 낙이 되고 하나는 락이 돼요. 기쁘리 즐거워할 낙. 그래서 희락이라고도 하고 희희낙낙이라고도 해요. 다시 우리 교재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16과 예맹렐 익히 음식 2. 한글은 보지 않도록 해. 최대한 16과예요. 온 예디인가? 토큰말을 거의 안 쓰니까 점점 잊어버리고 있네. 식. 이거 이제 눈 감고도 쓸수 있지. 사람인 자에다가 이게 양자예요. 한일 있고 날일 같은 거 있고 길게 세로 그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밥식도 되고 먹을 식도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집탕, 하우스, 먹는 집, 로칸타라고 돼 있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료 요자로 바꿔주세요. 헤아릴 요자보다는 재료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리도 다스릴 리보다는 요리 자체로 그냥 외워주세요. 이거는 뭐 이제 여기에서는 뭐 헤아리고 다스리고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다, 다스리다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음식 요리 재료 같이 써요. 이거는 재료 제자야. 옛날에 재료 제자는 나무가 이제 주로 많이 쓰여서 나무목이 부쓰고 요 료자는 같지 요리 재료 말재매 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주에서도 이거 물될주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문 그럴문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들고 와서 이제 메뉴판 들고 와서 뭘 고르시겠어요? 한 다음에 저는 라면 하나, 나는 떡볶이 하나. 그러면 라면 쓰고 떡볶이 쓰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주문이야. 그래서 그럴문을 쓰고 이제 그 유명한 배달 이거는 이제 나누어 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 배자고 술 주자가 부스야. 그 다음에 달은 어디에 이제 도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착할 달자로 통달할 달자보다는 그래서 이걸 음식을 나누어서 어딘가에 도착하게 하는 게 배달이야. 테슬리맷.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아까 예약을 한다고 그랬죠. 미리 예자예요. 그래서 나 여자가 이제 발음이고 요 코끼리 상자 중에 돼지 시가 부스야. 그다음에 이거는 약속할 때 하는 옛날에는 약속을 할때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건다는 거는 실로 맺는다 그런 뜻이래서 맺을 약자라고 해. 레제르바시온 예약.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절사자야. 그래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모양을 떠서 기다릴 때, 기약은 어떤 날짜나 시간을 이제 그 맞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기라고 해도 되겠어. 기약할 기인데. 그래서 베클레메. 그 다음에 간자는 이제 이런 이름 너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 이 간자는 문문자가 부수야. 그 다음에 날일자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사이 간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먹는 음식 어떤 사이? 아침과 점심 사이. 우리는 그걸 세참이라고 불러요. 사이에 먹는 그 뭐라고 할까? 간단한 음식. 그래서 사이참. 세참 이렇게 불러 먹을 식자 음식 식자 써서 간식 그래서 보통 간식은 야식도 간식이라고 할수 있지 어떻게 보면 보통 6시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안 먹으면 그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선생님은 잘 참고 있다가 10시부터 마구마구 먹기 시작해 간식은 아부르주부르야 그다음에 밤에 먹는 음식 밤야자 쓰고 밤은 저녁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녁 석자가 부수고 밥식 그다음에 후는 나중후 우리 전후좌우 지난 학기에 배웠죠 그래서 이 후자도 이 두인변이 있으면 사람 두 명이 서 있어서 두인변이라고 해이그 부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먹는 음식 밥을 먹고 먹는 음식, 그래서 후식, 디저트, 예멕탄 솔라 예네린 타틀르, 타틀르라고 얘기하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특식은 특별할 특자야. 서울 특별시라고 우리가 보통 다 말할 때는 저는 서울 특별시에 살아요. 그래서 특별한 시민처럼 보이니까 그 특별 빼고 그냥 서울시에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먹을 식자 써서 외절 예매 그 다음에 바깥외 집이 아닌 바깥 아웃사이드에서 먹는 느슈 먹을 식 그래서 느슨다 예내린 예매 편식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 딸은 고기만 너무 좋아하고 채소를 안 먹어 우리는 보통 불고기 그러면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잖아요 그러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어서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데 우리 딸은 고기만 먹어. 그래서 왜 고기만 먹냐고 그랬더니 상추랑 깻잎이랑 같이 먹으면 그 고기 맛이 섞여서 고기 맛이 잘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고기 맛을 제대로 느끼고 맛있게 먹으려면 고기만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편식이야. 선생님은 또 고기 그렇게 안 좋아해서 이제 주로 채소이거나 주로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거 좋아해요. 뭐 오징어도 좋아하고 뭐 생선도 좋아하고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거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안그 숙제를 내주더라도 요거 써서 당연히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이거 어디에 썼지 아까? 식당, 하우스, 애비라는 뜻이야. 대, 기다릴 때. 거기 가면 한 시간이나 대기해야 돼. 그 식당은 너무 사람이 많아.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평양냉면집인데, 그 평양은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양의 어떤 그 특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냉면을 먹으려면 겨울에도 줄을 서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그 점심시간 전이거나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가요. 그래도 줄 서야 돼. 그다음에 밤야자 배달할 때 달자. 요거 어떻게 읽죠? 요리, 주문, 후식, 재료, 예약. 요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요거 쓰는 거 요거 배달할 때 달자 예약할 때 예자 먹을 식자 약속할 때 약자 요거 합하면 예약이지 요네 글자 정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아, 이제 이 계절 얘기가 나오는데 삼복은 여름이 우리는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제일 더운 걸 새해 날을 기념해서 그때마다 삼계탕을 먹어요.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고 동지에는 팥으로 된 죽, 동지 팥죽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 백미, 백반으로 그 백미로 지은 밥을 백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보리, 무슨 콩, 팥. 선생님은 보통 한 15배씩, 15가지의 그 곡식이 들어있는 그 잡곡을 넣어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자, 곡식, 곡자. 그다음에 다가회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우리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건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고 차하고 케이크 정도 먹는 걸 다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인 디시가 없는 그런 가벼운 모임. 그다음에 채식은 베지테리안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음주 여기에 가무를 붙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음주 가무를 즐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만 좋아하면 돈은 안 벌고 일은 안 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노래하고 춤만 추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지, 가난해지겠지. 그래서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조금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진짜로 그막 식민지 시대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뭐 한국 전쟁 때막그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막 이제 폐허가 되고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로 일만 하셨어요. 음주 가무하고는 굉장히 그 거리가 멀게 오로지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선생님 세대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걸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은 내가 그 타틀, 여가 생활을 잘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벌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도 한때는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음주 가무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음주 가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러나 이제, 음주는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그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터키 와인은 정말 맛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터키 있을 동안은 와인을 자주 먹을 걸그 이제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와인은 나눠 마시는 술이니까 여러분들이 와인을 좋아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와인 좋아해요. 같이 마셔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고 와인은 선생님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한세번 정도 사주면 한 번은 그 선생님은 모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추천 와인 가성비 좋은 값은 싸지만 퀄리티는 높은 그런 그 와인을 한병 정도 사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마시러 오자 그러면 더욱 기쁠 것 같아. 그다음에 잡탕. 이 잡탕은 요즘에 이 잡자는 여러 가지가 별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쁜 의미로 막 여러 가지 막 뒤섞여가지고 뭐 이제 약간 그뭐 저렴하거나 싸거나 별로 볼품이 없거나 지금 여기 내용에도 명절에 남은 음식들로 잡탕을 끓였어. 그러면 이건 무슨 뭐 강아지나 옛날에 무슨 가축들이 먹는 음식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국집에 잡탕밥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끓인 음식이에요. 선생님 잡탕밥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다음 시간에는 우와 더 재밌는 거 하겠네 쇼핑 선생님은 요새 그 인터넷 홈쇼핑도 좋아하니까 인터넷 홈쇼핑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다시 거꾸로 가볼게. 몇 개만 글자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될 글자, 아까 그 편견, 편식, 급식은 학교에서 이제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초중고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을 식당에서 나눠줘요. 그걸 급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줄 급자야. 공급하다. give, 배맥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아까 야식은 야식 간식을 쓰면 야간, 그러니까 밤중에 이런 뜻이에요. 뭐 야간 자율학습 뭐 이러면 도서관을 중간 시험 때는 야간에도 열어 뭐 이렇게 할때 우리는 중간고사나 시험 때에는 24시간 대학교 도서관 열거든요. 밤중에도 열어 이런 뜻이에요. 보통은 뭐한 10시 정도까지 열어요. 저기 뭐 방학 때는 오후 5시나 6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요 배달 아이고 할때 달자 예약할 때예그 예자 그다음에 약속할 때 약자 요 정도 할까? 그다음에 편식 이 편자 어렵죠. 사람인 변이야. 그다음에 이 편자는 발음이니까 형성문자겠지. 편식 외식 특식 특자도 좀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까? 특식, 그다음에 간식, 네, 그다음에 대기도 좀 어려우니까 대기해볼까? 예약, 배달, 배달은 꼭 배워야 되겠지? 배달, 식당, 요리, 요거 이렇게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해보자, 배달. 오늘 배달이 중심이니까. 배달 앱은 뭐야? 앱은 어플리케이션, APP로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배달 앱이라고 말해요. 배달은 물건을 가져다가 날라줌은 가져다가 내가 있는 곳까지 갖다가 줌 그런 말이야. 배는 나누다, 나눌 배자라고 그랬어. 자, 술주자는 선생님 술 좋아하는 게 탈로가 났네. 술은 삼수변이 있어야 술주야. 요거는 그 삼계탕 할때 계자랑 같은 거예요. 10팩이고 핵선 볼까? 다규자, 선역 서자, 서쪽 서자는 요 가로 회계 하나 없으면 서쪽 서자지. 그다음에 몸기자. 자, 육서 중에서는 뭔가 볼까? 회의 문자야, 당연히. 이게 원래는 그 그릇하고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그릇 옆에 앉아 있는 거, 에서 나온 글자인데, 회의 문자. 그다음에 달. 달자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요 하나 둘셋 이게 이제 아니 뭐지 책받침이라고 보통 불러 책받침 근데 원래 이름은 천천히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달자 의미 발음을 나타내니까 형성문자겠지. 자 책받침은 제일 나중에 써요. 흑토가 있고 양을 쓰면 돼. 양자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네. 자, 회의 문자. 통하다. 어디 끝까지 가다. 그런 뜻이니까. 회의 문자래. 발이 있어. 요발 모양이 요 책받침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어려운 게 예약이었죠. 예약. 예약은 미리 예자고 약속할 약자야. 미리 예자 볼게요. 요 돼지씨가 아까
부수라고 우리 배웠지?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게 나였자야. 아, 요게 발음이야. 그래서 요 나였자를 발음으로 쓰고 이 코끼리 상자에 돼지시를 부수로 한다. 선생님은 성성 문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성성 문자 맞네. 자, 그 다음에 약속할 약자. 약속은 실로 맺듯이 손가락을 맺듯이 예, 우리 너하고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이 있을 때 항상 실사가 부수야. 아, 그 다음에 요 작자가 발음하고 비슷하니까 이것도 한번 실사. 작을 요자를 쓰고 작을 소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작자를 쓰고 자, 요거는 이것도 형성 문자래. 요거는 형이고 요것이 예, 그 발음 성이야.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 있었냐? 선생님이 포장도 썼는데 포장은 어려우니까 안 쓸래? 그다음에 요리는 알아야 되겠지. 음식이 요리니까 요리. 요렇게 써요. 말두 자가 이게 이제 그릇 모양이야. 곡식을 담는 그릇이 이두 자였어요. 그 다음에 쌀미가 있지. 요건 뜻이겠지. 그래서 쌀미 자를 쓰고 나무목위에다가 위에 점두개 찍으면 쌀이야. 그 다음에 점두개 찍고 가로하고 뚫을 곤 하면 헤아릴 육자인데 요거는 요렇게 생긴 이게 이제 말이고 이게 쌀이야. 그래서 헤아릴 요자가 됐어요. 아까 그래서 이그한말두말 이렇게 그 그릇 단위로 하는 건데 요리가 입에 맞도록 조리함, 조리한 음식 그런 게 요리야.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과제 요거 10개 이상 단어장에 등록한 다음에 5번씩 손글씨로 써서 사진으로 붙이고 친구들 같은 조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댓글과 또 댓글 받으면 답글 하시고 5강 아니 6강이지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 6강 과제는 5문장에 한자어랑 같이 소감 쓰기 질문하기. 네, 오늘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갔네요. 이렇게 오늘 음식과 배달 앱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뭐 있을까? 화면 공유 된거 맞아요? 혹시 화면 공유 안된거 아닌가?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